사랑해, 축복해.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 축복해.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 축복해. 십자가 위에서 너 하나의 죄를 씻었네. 예수님 사랑으로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대요. 아기 예수 나신 날은 아기 예수 나신 날은 크리스마스 날이래요. 꽁꽁춘 꽁꽁 겨울인데 부유에서 나셨대요. 한 번 더 할게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나신 날은 크리스마스 날이래요. 추운 겨울인데 구유에서 나셨대요.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고 일어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너무 추운데 씩씩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할로. 아하하, 전도사님이 오늘 뭘 하나 들고 왔죠. 자, 이게 뭐예요 친구들? 어? 이거 보물상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전도사님이 오늘 이거 하나를 받아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보물상자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맞아요. 보물이 들어있는데 전도사님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어? 아 맞다. 근데 이 보물상자에는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보물상자를 사람이 열 수가 없대요. 에? 전도사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열어요? 열쇠도 안 되고요.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냐면 사람이 이걸 열 수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이 무전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이 보물상자를 열 수가 있대요. 어? 무슨 그런 규칙이 다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사람이 열 수가 없고 여기에서 소리가 나야지만 이 보물상자를 열 수가 있대요. 어, 이제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정말 소리가 날까? 무전기를 켜고 여기 이렇게 딱 꽂아서 정말 소리가 나나? 빨리 전도사님은 이 보물상자 보고 싶거든요. 그럼 기다려야 될 텐데. 기다릴 수 있어요, 친구들? 아, 전도사님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냥 왠지 숫자 열을 세면 무전기에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왜 아무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나야 상자를 열 수 있는데. 아, 아니면
주문을 외워봐야겠다. 주문을 어떻게 외웠냐면 이 상자가 열리도록 맞아요. 어떤 친구가 열려라 참깨를 해서 여기서 소리가 나면 이 상자가 똑한 열릴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열려라 참깨 이얍. 근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네? 친구들 이게 그냥 거짓말이었나 봐요. 왜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고 했는데 열을 세도 안 되고 주문을 외워도 안 되고 이거 내일까지 기다려도 또 그 다음날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이거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이 보물상자 안 믿을래요. 그냥 이제 이 보물상자 포기하고요. 혹시 여기서 소리가 나면 친구들이 전도사님 불러주세요. 전도사님은 이제 이 상자 안 믿을래요. 안 볼래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했어요. 저게 어떻게 소리가 나겠어요? 친구들 무슨 소리가 났어요? 여기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어요? 삐삐 소리 났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무슨 소리인지 들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물상자가 열립니다. 준비하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전도사님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가 열려요? 보물상자가 열려요. 이제는 열 수 있나 봐요. 소리가 났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한번 열어봐야지. 하나, 둘, 셋, 짠! 하니까 우와 진짜 이 안에요. 이런 보물들이 이 안에 있네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전도사님은 분명히 이 보물상자 안 열릴 거야. 이거 안 열릴 거야 이러고 뒤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불러서 나왔어요. 친구들이 이 상자가 열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어디에서 나는 소리? 무전기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죠. 맞아요. 무전기에서 나는 소리로 이제 상자가 열리나 보다 신호를 받고 이렇게 나와서 보물상자가 열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신기하게도요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물상자를 주셨어요. 자, 너희에게 주는 보물이다 하고 이스라엘에게 보물상자를 주셨는데요. 이 보물은 아주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는 나중에 이 상자를 꼭 열어줄게 약속하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물이다! 우와! 보물이다! 이러면서 신난다. 야,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이 안에 도대체 어떤 보물이 들었을까? 빨리 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보물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보물 상자도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요. 맞아요. 사람이 열 수 없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열릴까? 언제 열리냐면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야 이 상자가 열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무전기는 훨씬 큰 완전 이만한 무전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자, 이 무전기를 잘 보고 있어. 이 무전기를 보고 있으면 소리가 날 거야. 그 소리가 나면 이제 이 보물상자가 열릴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 소리가 나나? 어떤 소리가 나나? 매일매일 조용히 무전기를 통해서 귀를 기울였는데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곧 나겠지. 맞아, 내일이면 날 거야. 아니야, 그 다음날이면 날 거야. 아마 일주일 뒤면 날걸? 이렇게 기다렸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또 10일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아주 오랫동안 이 무전기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 봤죠? 전도사님이요, 열 번만 살리고 소리가 안 나길래 에이 나 집에 갈래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년,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봐봐, 이 보물상자 이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셨는데 열어주시겠다고 했잖아. 근데 봐봐,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에이 아무것도 없잖아. 안 열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에이 나 이제 보물상자 안 볼래. 나 이제 보물상자 안 볼래. 나 이제 그냥 가버릴래 이러군요. 이 보물상자가 그냥 이렇게 먼지만 소복히 쌓이고 사람들이 이 보물상자를,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상자를,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정말 지키세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안 돼,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무슨 힌트냐면, 사람들이 이 보물상자와 무전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 힌트를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성경 말씀에 두루마기처럼 쌓여져 있는 이 힌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친구들, 짜자잔, 뭐라고 적혀있어요? 나 이사야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보물상자에 대해 힌트를 줬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오! 여기에 있는 이 보물이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힌트를 줬는데 이런 사람이래요. 임마누엘이라 불리게 되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실 그분이 여기에 있는 이 보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보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누구? 이 안에 보물이 누구일까요? 예,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보물이 바로 예수님인 건 알았는데, 에이, 그래도 이게 열리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야 이 상자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 무전기 도대체 언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무전기가 소리 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두 사람은 이 보물상자가 열릴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없었지요. 여보, 우리는 왜 아이가 없을까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지. 자, 어서 예배드리러 갑시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보, 이제 다녀오겠소. 여기서 함께 예배 잘 드리시오. 네, 저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을게요. 잘 다녀오세요. 사가랴는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사가랴야,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네? 뭐라고요? 아,
하지만 우리 아내는 이제 할머니가 다 되었는데 정말 그럴까요? 네가 믿지 않는구나. 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가 사라지고 사가랴는 정말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보,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요? 무슨 일 없었고요? 아니, 여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어서 집으로 가요. 친구들, 그 천사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맞아요. 엘리사벳은 정말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기다리던 아기를 이제 낳게 되었어요. 아이가 정말로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었어요. 자, 친구들, 어떤 아기가 오늘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요한이 태어났는데 아까 전에 아빠 있잖아요. 사가랴 아빠. 이렇게 말을 못하다가 이 아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부터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요한이요,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비밀. 이거 어떤 비밀이냐면요, 이 요한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보물상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물상자 옆에 있던 이 커다란 무전기 있죠. 이 무전기와 요한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이 요한이 바로 여기 있는 무전기였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사람이 무전기가 돼요? 여기에서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잘 보세요 친구들. 아까 전에 처음에 전도사님 보물상자가 열릴 때 이 무전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물상자가 열립니다. 준비하세요. 아까 무전기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물상자가 열립니다.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요한이 무전기와 똑같은 얘기를 나중에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전에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을 때 보물상자가 열리겠네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상자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나? 정말 이 상자가 열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여기 있는 무전기 있죠? 이 무전기가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이야기를 하는 요한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보물상자를 기다리게 됐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시나 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12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요? 어떤 친구들은 우와, 나 산타클로스 만나는 날이다. 또 어떤 친구들은 우와, 나 선물 받는 날이다. 또 어떤 친구들은 우와, 눈이 온다, 눈싸움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기 있는 이 보물상자를 생각하면서 아니야, 산타클로스보다, 아니야,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태어난 세례요한, 또 무전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준비하세요.
아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전우사님이 물어볼게요. 나는 이제 산타클로스보다 예수님을 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정말 와, 또 선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먼저 기다릴게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이렇게 손든 친구들은 씩씩하게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함으로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